옛 골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져 버렸지만 여전히 역사를 품은 채 자리하고 있다. 365일 항상 진한 한약재 향 가득한 대구의 명소 남성로 약전 골목. 그곳 한켠에 시선을 사로잡는 고딕식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북지역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1교회의 예배당이다.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제1교회 예배당은 오래된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대구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어 대구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기도 하다. 3개의 반원 아치로 구성된 입구, 전망 좋은 입구 윗부분의 베란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종탑의 창문과 팔각형의 첨탑. 더욱이 여름이면 담쟁이 넝쿨이 붉은 교회의 벽면을 뒤덮어 많은 이들이 화폭과 사진에 멋스런 그 모습을 담으러 오는 것이기도 하다. 제1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또 하나의 서양식 건물, 그것은 계산성당이다. 고딕 양식의 성당은 영남 최초의 근대 건축물로, 1899년 본당이 처음 건축됐을 당시에는 십자형 한옥이었지만 화재로 소실되고 1902년 지금의 고딕 양식 성당으로 다시 건립됐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계산성당은 대구 사람들에게는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 서품을 받은 곳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곳이다. 계산성당의 한켠,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의 이름이 붙여진 이인성 나무다. 1930년대 중반 이인성이 그린 계산동 성당, 바로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나무다. 이렇듯 계산성당은 오랫동안 대구의 역사와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오고 있다. 계산성당 앞 인도. 벽면에 그려진 얼굴과 바닥에 적힌 식구를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고택. 바로 민족 시인 이상화와 국제보상운동의 선구자 서상돈 선생의 고택이다. 조용하던 고택에 무슨 일인지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구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거리 연극이 열린 것이다. 옛 골목은 살아있다는요, 도심 속에 숨어있는 고택을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연극과 동시에 몰랐던 역사 사실과 취지를 얻어감으로써 문화예술과 상설 관광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극입니다. 차관을 제공하여 여기 죽었다 깨나도 그 못 갚습니다. 모조리 죽여놓아버리겠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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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못 느끼던 우리 옛 선조들의 서상돈 또 이상화 씨의 그 애국충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살아있다는 골목길, 살아있다는 이런 좋은 곳을 대구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의 옛 골목.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옛 골목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